해발 400m의 산악지형,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떼약 배달에 무거운 수박 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칠하게 익은 것을 보면 기쁨이 더 앞섭니다. 산지에서 갔다 온 싱싱한 수박은 내놓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외삼촌 수박이 좀 이렇게 당도가 높고 좀 이렇게 아삭한 맛이 좋아가지고 자주 먹고 있어요. 친척들하고 이래 좀 형님들도 드리고 나눠 먹고 맛있잖아요. 어상천이요 수박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어상천 수박. 산골짜기 비바람을 직접 맞은 노지 수박으로 시설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도 뛰어납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려 평균 13브릭스로 당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풍부한 일조량 덕택에 예년보다 수확량도 20%가량 늘었습니다. 수분을 제대로 흡수한 다음에 수박이 커지는 과정에서 약간 가뭄을 탔기 때문에 당도가 나와서 아주 명품 수박이 된 겁니다. 어상천 수박은 무더위로 한꺼번에 익어 이번 달 말까지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